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 여기가 굉장히 왜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해요. 그렇죠? 소련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1979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그 이후에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해요. 그때 소련이 침공할 때 물밑으로 그 소련의 침공에 저항해서 그 당시에 그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죠. 그걸 지원한 게 미국이었어요. 탈레반이 지금같이 키워준 게 사실상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탈레반이 끝까지 소련과 싸워갖고 1994년에 소련을 물리쳐요. 이해가 가시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 젊은 청년을 위주고 이 이슬람 교도들의 정신으로 종교의 힘으로 무장된 사우디 출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출신, 뭐 여러 중동 국가에서 파견된 그 집단이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왜 그러면 탈레반을 지원했었냐? 소련의 남하 정책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보면 소련이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터키랑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이랑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탈레반을 점령하는 순간 유럽 진출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항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탈레반을 통해서 소련의 남하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자들이 보면 다른 소련도 그렇고 지금의 미국이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의 주범을 탈레반으로 하면서 빈 라덴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죠. 그렇죠? 생각해요, 주변. 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20년 동안 참전했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그 원인을 빈 라덴과 탈레반이다라고 배우라고 얘기하면서 탈레반 빈 라덴을 축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전쟁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슬림들의 시각에서 보면 소련도 침략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물리쳤어요. 미국도 침략자예요. 딴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침략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여태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20년간 때려 부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천조. 천조. 우리나라 1년 뭐 500조 예산은 거의 우리나라 예산 2년치에 천조를 그냥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몇천 명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이 그동안의 전쟁을 버틸 수 있었냐? 이거는 잘 얘기가 미국에서도 얘기한 CIA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아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마초, 아편, 뭐 이런 아편 양귀비 같은 거, 그렇죠? 양귀비 이런 재배의 9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요. 아니,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의 유통적으로 아편과 헤로인의 87%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련을 물리치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아편을 전체를 재배를 금지를 시켰었는데, 미군이 2001년에 빈 라덴 잡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딱 하면서 급속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당시에 여러 CIA나 이쪽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아편 제조를 돕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비자 뭐죠? 그 군사 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귀비 재배 수백만 달, 그래서 여기저기서 검은 돈들이 막 뿌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을 보시면요, 6,000m, 7,000m 막 고 지대에 산들이 많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하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대단한 나라냐?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물리친 전 세계 최초의 나라예요.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소련의 침략을 받아서 이겨낸 나라는 없어요. 적어도 베트남은 소련의 침공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련의 침략을 이겨낸 유일한 나라, 미국의 침공을 이겨낸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왜 미국은 2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박다가 왜 그러면 이게 철수하게 됐냐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그 현재 키워놓은 미국과 지금 뭐죠? 정부군이 여러분들을 여기 좀 뉴스 간간히 보면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요, 미국의 돈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 정부야. 아프가니스탄의 현재까지의 그 탈레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친미 정부였어요. 친미 정부가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서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왜 중국과의 어떤 그 국경선을 맞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어떤 중국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신장 위구르라고 들어봤죠. 신장 위구르, 막 여러분들 가끔 막 국제문제 보다 보면 중국의 뭐 신장 위구르족의 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 신장 위구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게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중국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 바로 신장 위구르족이에요. 신장 위구르족.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소수 민족의 독립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소수 민족들의 독립. 근데 이 신장 위구르족의 인구 비율이 한 70%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거기가 이슬람 교도인데 중국 땅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소련이 철군하고 전쟁이 끝나자 10년간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련과 10년간, 1979년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 누구? 미국의 무기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탈레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소련이 10년간 싸우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용병이야, 용병. 10년간 전투만 한 거야, 소련군이랑. 미군이 물자 대주지, 무기 대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무슬림의 그 엄청난 종교의 힘으로 젊은 청년들이 10년간 전쟁만 한 거야. 거의 다 용병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련이 철수를 해. 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 자기 나라로 복귀를 했어요. 대부분이 사우디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돕겠다, 종교의 힘으로 가고, 엄청난 전투, 10년간의 전투 경험과 전투력이 쨍쨍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전부 실업자가 된 거야. 생각해보세요. 10년간 전투만 하던 사람들이 소련이 철군하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전투만 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우디로 파견됐던 사람들은 사우디로 복귀하고 파키스탄으로, 자기 나라로 다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사우디에 하면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죠. 이 용병들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사우디의 왕족이 이 사람들을 전부 사우디로 불러요. 10년 동안 소련과 대적하면서 싸웠던 10년간의 용병들을 사우디로 불러서 훈련을 계속시키고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게 누구다? 바로 그게 빈라덴인 거예요. 빈라덴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을 겪고 10년 동안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던 용병의 대장이 바로 빈라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운 용병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사우디의 왕자가 돈을 풀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빈라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빈라덴을 중심으로 미국과 대전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빈라덴이 이 용병들의 대장이 되고 알카에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알카에다의 유래를 아시겠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소련에 대학했던 용병들이 전쟁에 소련이 철수하니까 갈 데가 없었는데, 사우디의 돈 많은 왕자가 이 용병들을 전부 불러갖고 그 용병들의 대장을 빈라덴을 만들었고, 그 빈라덴은 이 용병단을 바로 알카에다 부대라고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래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쿠웨이트는 얘 다음 타깃이, 여러분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90년에.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서방 세계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라크의 다음 타겟은 사우디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사우디. 그래서 사우디라고 생각한 사우디 왕국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군이 사우디에. 사우디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군이 그래서 이라크와 전쟁을 한 거예요. 사우디의 요청에 따라서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을 했고, 그래서 이라크가 화학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침공을 사실상 복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던 사우디 미군이 결국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사담 후세인을 추출하면서 친미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극단주의자들 시각에서 보면 소련이나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침공한 침략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카에다, 그러니까 빈라덴이나 용병들의 타도 대상은 누구였죠?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에서 이제 미국이래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쉽죠? 과거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소련의 유럽 진출이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냉전 시대 때 탈레반이라는 용병을 미군의 돈과 무기로 소련에 대항하라고 미군이 키워놨던 조직의 우두머리가 빈라덴이고, 그 빈라덴이 그 용병들을 다시 10년 동안 모아서 만든 게 알카에다고. 근데 이 알카에다가 소련은 물러갔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이슬람의 형제, 무슬림의 형제들, 이라크 여기저기서 침공당하니까 알카에다의 적은 소련에서 미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소련에서 미국이 돼버린 거죠. 이제 적이.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청년들, 아프간 참전,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그 용병들이 또다시 우리 무슬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10년 전 소련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우디, 파키스탄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던 용병들이 또다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응? 그러면서 이제 반미 성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빼지도 못하고 늦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그래서 빈라덴이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가 가셨죠? 막 빈라덴, 알카에다 막 어렵잖아. 오사마 빈라덴 막그 쉬워요. 소련에 대항해서 만들었다가 빈라덴이 만든 부대 이름이 알카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그래서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테러를 해요. 그게 바로 9.11 테러. 그게 9.11 테러. 사우디로 모여든 아프간 청년들, 막 알카에다가 주력이고, 그래서 9.11 테러의 주범을 알카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9.11 테러의 주범들을 미국이 막 잡아들였잖아요. 잡아들여서 국적을 보면요, 대부분이 사우디야. 왜? 사우디에서 넘어와갖고 결사항전한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던 사람들의 용병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9.11 테러의 주범들을 잡아보면 바로 국적들이 다 사우디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테러범들에 대한 추적, 공격을 시작했고, 빈라덴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들과 과거 소련과 싸웠던 익숙한 전장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악 지역이 높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자기네들은 적이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슬람,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슬람을 자꾸 자기 중동 국가에 개입을 하니까 침략자야. 그래서 9.11 테러를 단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얘네들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도망간 거야. 테러라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모인 거야. 왜? 10년간 싸웠던 전장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년간 소련과 싸웠던 전장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글로 모인 거야. 그래서 미국이 테러의 9.11 테러의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빈라덴과 알카이다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떤 정부를 생각해요? 친미 정부를 세운 거죠. 그 전까지는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소련이 물러나고. 근데 이제 친미 정부를 세우면서 여태까지 20년간 버틴 거야. 돈의 힘으로, 미군의 화력으로. 근데 왜 그러면 탈레반에 맞서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저렇게 속수무책을 했냐? 엄청난 미군의 지원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부가 부정부패, 부패가 만연돼 갖고 돈 빼돌리기에 급급했대요. 한마디로 탈레반 그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친미 정부를 응원하는 것보다 원래 있었던 탈레반을 더 응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각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탈레반이나 빈라덴은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빈라덴과 알카에다나 그런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적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국가고 테러리스트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을 침공한 미국에 반항해서 싸우는 민족주의자들고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친미정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보다는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는 탈레반 사람들을 응원해줬기 때문에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반정부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수도 카불까지 일사천리하게 장악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를 우리 침공해 문재인 정부를 저 수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좋은 정부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지. 그렇지? 정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겠지. 그런데 그 누구도 미군이 철수하니까 오히려 탈레반을 응원하면서 친미 정부 반민족 행위자들이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들은 반민족 정부지. 그러니까 손쉽게 국민들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탈레반 정부가 장악을 한 거예요. 요까지 이제 팩트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미국은 2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철수를 하게 됐나? 미국은 힘으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파키스탄에다가 미군 공군기지를 만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파키스탄도 여러분들 무슬림이죠. 무슬림이고 그쪽도 굉장히 종교가 센 나라예요. 근데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위해서 왜 파키스탄의 젊은이들이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고 무슬림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들이 많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데 파키스탄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국무장관이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로 저 국방부 장관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돕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힘으로 찍어 눌러 갖고 파키스탄을 사실상 미국의 전진기지를 통해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전부 비행기 미국 본토에서 날라와 갖고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우디나 파키스탄을 전진 기지로 삼아 갖고 거기서 그래서 사우디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군 뭐 이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친 거예요. 그래서 공격 목표가 여러분들 알고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거를
이잡듯이 막 뒤졌는데 없어갖고 결국은 오사마 빈라덴은 어디서 사살되냐면 파키스탄에서 사살돼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바라보는 아프가니스탄은 소련, 중국, 중동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련과 중국과 중동과 접하는 요지예요. 그러나 끝없이 돈이 들어가고 부패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병력소 엄청난 인명의 피해,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전장이야. 빨리 발을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중국의 문제가 또 걸려 있었어요. 미국이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2,4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고요. 거의 천문학적인 2조 달러, 뭐 2천억, 뭐 2천조? 뭐 이상의 돈이 나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오히려 미군이 엄청난 정부군을 돕고 돈을 쏟아붓지만 반미 정서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그쪽은 종교의 신념이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탈레반 쪽으로 응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 7월 11일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들 오자마자 철군을 결정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진짜 허수아비야. 응? 그냥 미군이 철군한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아 우리 그러면 탈레반에게 정권 넘길게요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통령은 뭐 4개의 트럭으로 돈을 싣고 도망갔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핵심은, 왜 그러면 20년간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분명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 미국은 발을 빼었을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적이 바뀐 거죠. 그렇죠? 1994년이나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잘 생각해보세요. 소련이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는 미소 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는 소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지켜야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2001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중동 문제에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고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복이 필요해서 사실상 어떤 아프가니스탄을 본보기로 쏟아부었고, 거기에는 미국의 방산업체와 군수업체들이 배후에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2001년도 엄청난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 90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래서 전쟁 주기를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년마다 미국은 생산된 재래식 무기를 한 번씩 소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제 기억에는 1991년인가 2년에 아마 이라크 전쟁이 났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소진해야지 또 다른 방산업체들이 그 무기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는 소련이 아니죠. 누가 봐도 중국이죠.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과거에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을 식민지로 갖고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나라의 지도를 꺾어놨어요. 땅!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영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과거에 경쟁을 할 때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영토를 이렇게 꺾어서 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꺾인 지역이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맨날 위구르 지역의 사태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중국 땅이야. 중국 땅인데 중국은 신장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며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과 전쟁을 선언을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땅은 중국인데 인종은 이슬람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끊임없이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위구르 지역의 내전 상황이었던 거예요.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들은 총한 500만 명 정도 된다.
5만 명. 근데 문제는 이들 5만 명보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정부, 친미 정부가 가다놓은 3만 명이 진짜 날아다니는 용병이야.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것은 현재 탈레반 정규군 5만 명이 있지만 진짜 미국과 대항하면서 결사항전을 하면서 잡혔던 3만 명이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탈레반이 정부로 이제 정권을 잡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3만 명의 용병이 생기는 거야. 그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3만 명이 탈레반 아주 베테랑 전투병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철수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과거 소련이 철수하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는 미국과 탈레반이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항을 했죠. 근데 소련이 철수하니까 결국은 탈레반은 소련과 적이 아니고 미국과 적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싸웠죠. 미국이 철수하면 그 다음에 적은 누구예요? 이게 답이죠. 소련이 철수하니까 미국이랑 싸웠어. 미국이 철수하니까 그러면 자기네 민족이 탄압받는 지역은 어디야? 바로 신장 위구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미국이 나가면 끝난 거야. 근데 중국 땅의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 중국 지역의 신장 위구르족은 무슬림인데 이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이 테러분자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이 5만 명 플러스 3만 명 감옥에 있던 이 무슬림의 용병들이 누구랑 싸워? 신장 위구르족이 바로 중국과 싸움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중동전에서 미국이 적대시 되는 것보다 한마디로 중동에서 이슬람의 반중 성향을 만들어야만 미국이 패권 쥐는데 중국과의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난 위안화의 힘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그리고 아시아지역에 엄청난 돈을 풀면서 자기 중화민족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정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들이 풀려나고 신앙심 만땅인 전투력 만땅 신앙심 만땅 3만 명이 다음 타켓으로 노릴 것은 무슬림 형제들이 핍박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CIA가 기획을 하는 거죠. 신장 위구르는 여러분들 신장 무슨 말이에요? 신장은 지역 이름이에요. 중국의 지명이고 위구르는 그 민족 이름, 종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변 조선족 같이 신장에 있는 그 위구르족, 연변에 있는 조선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왜 주요 엄청난 이게 왜 그러면 이거를 놓고 싸우냐? 그냥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중국 마음 편하게 그럼 그냥 이슬람한테 그거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세일가스, 자원이 엄청나요. 원유, 세일가스, 천연가스,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있지만 운송수단이 없어요. 사막에 깔려있고 그래서 아직도 중국이 여기를 이슬람을 먼저 진압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하고 아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지역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외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이런 나라들과 다 붙어있고 유라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려요. 유라시아의 교차로.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도 나갈 수 있고 엄청난 자원이 묻혀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사거리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02년부터 중국이 어떤 짓을 했냐, 2002년부터 신장 위구르의 모든 학교 강의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의 언어로 강의도 하게 했는데 모든 언어를 중국어로 하게 하고 거리마다 안면 인식 장치 하면서 신장 위구르족에 있는 무슬림족들 이슬람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저기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소련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 탈레반을 키워줬다 그러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미국의 어떤 패권을 다투는 국가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 중동에서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으면서 돈 안 되는 전장이었고 더 이상 여기에 주둔할 필요 빼먹을 게 없죠. 미국이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도 했고 테러에 맞선다는 명분도 줬고 엄청난 무기를 쏟아가면서 사실상 미국이 쏜 돈을 다 뽑았죠. 다른 나라들에게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인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위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미국이 국가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를 사실상 겪으면서 미국이 패권이 흔들렸거든요. 미국이 패권이 흔들리면서 뭐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국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굳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천문학장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위구르족,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에서는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굉장히 높이는 미국의 CIA의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신종 위구르의 이슈.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호주가 미국을 대신해서 엄청난 중국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중국의 남중국해의 장악을 어떻게 보면 호주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행동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대신해서 싸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은 호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호주는 최근에 이 위그르족에 대해서 어떤 폭로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중국과의 싸우는 가장 중간자에서 잘 미국을 대신해서 싸우는 지금 나라가 호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미국이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까? 바로 신장 위구르라는 무슬림이 종교적 신앙심이 강한 그 중국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탈레반 정권이 잡으면서 또다시 자기 무슬림의 형제들을 구하러 가면서 신장 위구르의 족은 초대형 폭발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장을 남겨놓고 미국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중에 하나로서 전략적으로 미국은 돈도 아끼면서 중국의 패권을 싸움을 미국 대 탈레반, 미국 대 어떤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닌 미국은 빠지고 이제는 이슬람 대 무슬림 대 중국의 싸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짜 철수한 이유, 요거 조금 아시면 뉴스 보시는데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